전북도의회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량사업비 편성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나 민원해결사업 등에 쓰입니다. 지방의원의 재량사업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광역의회의 경우 1인당 5억 원 내외로 편성됩니다. 한편 지난 23일 전주지검은 전북도의회 강영수 의원에 대한 재량사업비 뒷거래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황현 의장을 비롯한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확실히 단절하도록 하겠다며 재량사업비 편성에 대해 의원이 임의로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확실히 단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의 발단이 된 소규모 주민수건사업비를 의원 스스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량사업비가 앞으로는 철저하게 심사하고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